시작하자. 똑똑한 소비자 볼게요. 똑똑한 소비자가 되는 방법 네 가지가 있네요. 가정에서 소득의 쓰임새가 뭐야? 소득이 뭐야? 주로 월급. 월급은 남한테 고용이 돼가지고 월급을 받는 거고, 사업 수익은 뭐야? 자기가 사장님인 거죠. 그죠? 맞아요? 생산활동을 하거나 그 활동에 기여한 대가로 월급이나 그 자기가 사장이라서 번 돈이에요. 소득으로 뭐를 해? 우리 버스도 타고 먹을 것도 사고 교통비죠 이건. 운동화도 사죠. 그죠? 다양한 곳을 써요. 가계부를 살펴보면은 소득이 어떻게 얻고 어디에다가 사용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죠? 소득을 현명하게 써야 하는 까닭은 뭐예요? 가정의 소득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빠가 회사 다니시면 월급이 정해져 있죠? 막 쓰면 안 되죠? 그지? 쓸 돈이 없어지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소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예를 들면 운동화를, 오, 저거 멋있네. 30만원짜리 탁 사고. 그지? 예를 들면 뭐 핸드폰도, 오, 저거 멋있네. 100만원짜리 뭐 다섯 대 딱 사. 현금 주고. 월급이 500만원인데. 그럼 먹을 걸 살 수가? 없죠.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소득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명하게 해야 돼요. 그죠? 똑똑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계획을 세워요.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써야 돼요. 왜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돈이 많으면은 꼭 필요한 데만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막 쓰면 되지. 그지? 돈이 많어. 많으면. 많으면. 엄청 많으면. 그죠? 우리나라 1년에 나라에서 쓰는 살림살이에 쓰는 돈이요. 얼마인지 알아요? 500조 원 정도 돼요. 500조 원이 안 돼요. 저만. 500조 원. 우리나라의 살림살이. 그걸로 나라도 지키고 공무원들 월급도 지고 고속도로도 놓고 뭐 이런 거야. 학교도 짓고 너네 급식비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아빠가 500조 원이 있어. 그냥 막 쓰면 되겠지? 무슨 계획을 세워. 귀찮게. 그지? 근데 그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똑똑하게 현명하게 써야 돼요. 그죠? 또 상품의 가격 정보를 확인을 해야 돼. 그죠? 정보도 확인이 돼야 돼. 품질이 어떤지 디자인이 어떤지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돼요. 돈을 또 어디에 썼는지 적어 두어야 돼요. 어디다? 엄마들은 가계부, 우리들은 용돈 기입장에다 적어두면 반성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건 잘 샀다 못 샀다, 다음엔 이거 쓰지 말아야지, 그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똑똑한 소비를 위해서 여기 정보가 아까 있었는데요. 정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가격 정보도 있고 품질 정보도 있고 디자인 정보도 있고요. 그 만든 회사의 정보가 있어요. 그죠? 정보를 얻는 방법은 지들이 광고하잖아요. 그죠? 지들이 광고해요. 인터넷으로 봐도 되고 봐도 되고요. 아, 옛날에 이걸 사봤는데 요거랑 비슷한 거 사봤는데, 그지? 경험을 떠올려도 되고요. 또 추천, 소개를 들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똑똑한 소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명하게 써야 되고요. 똑똑하게 소비를 해야 되고요. 또 정보를 활용하면 똑똑하게 소비를 할 수가 있어요. 알았죠? 현명하게 똑똑하게 써야 돼요. 소비를 해야 돼요. 현명하게 똑똑하게
현명하게 똑똑하게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있으면 아주 좋죠. 그죠? 물건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우리 시장이나 가게에 가서 사면 돼요. 그거를 우리는 직접 구매한다라고 그래요. 직접 가서 물건을 사면요.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입어볼 수 있어. 그치? 옷 같은 경우는 입어보고 만져보고 살 수 있어. 맞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겠죠? 원장님 같은 경우는 부원장님 따라서 절대 백화점은 안 가요. 너네들 아빠들은 잘 따라가니? 네. 백화점? 네. 백화점 씨, 대박. 제가 가기 싫어요. 아니, 그러니까 백화점, 옷 사러만 가면. 마트는, 가요. 마트는 그냥 무거우니까, 그지? 한번 가주는데. 마트 가가지고 막 엄마 옷 사러 막, 너네 옷 사고 엄마 옷 사러 막 다니지는 않을 거야, 아빠를 위해서. 그건 다른 날 잡고, 그지? 그 먹는 거라든가 이런 거 무거운 거를 사잖아요 주로 그죠? 아니요? 네. 알았다. 자, 텔레비전 홈쇼핑이에요. 집에서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시간과 노력이 안 들어요. 그죠? 딱 보고 사면 돼요. 집에서 살 수 있어요. 광고만 보고 물건을 사게 돼서 물건이 화면과 달라요. 원장님이 이번에 사과랑 배를 샀는데요. 화면과 달랐어요. 실망이에요. 이따만한 거를 갖다가 하더니 오니까 작고요. 그리고 맛도 별로던데. 다시는 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 과일이 엄청 많아가지고. 저희는 광고 보고 사과랑 배를 샀는데 완전 작게 나와있었는데 저희는 TV로는 물건을 사지 음식은 절대 안 써요. 인터넷 쇼핑 볼게요.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든 주문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개인정보가 알려지죠. 그걸 사잖아. 그러면 원장님한테 맨날 아침마다 전화가 와. 맨날 와. 내 정보가 그 회사들이 알아가지고, 그지? 계속, 뭐, 보험 들라고 그러고, 왜 나는 그런 정보 그렇게 쓰라고 알려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개인 정보가 알려져. 또, 화면과 다른 물건이 오는 경우가 있어. 이건 똑같죠? 홈쇼핑하고, 그죠? 스마트폰을 이용한 거, 사실, TV 홈쇼핑도 앱이 있고요. 그죠? 그것도 그냥 인터넷으로 살 수 있어서 사실 요즘은 이 세 개가 같은 거라고 봐도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요. 뭐 한번 봅시다. 대형 화면의 물건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주문하면 집까지 배송해 주면 편리하지만 무슨 소리야?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주문하는 게 요즘에 어딨어. 그지? 있기도 하겠지. 주문품. 그지? 잘 없는데. 왜? 여기 대형 화면에 물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 뭐. 스마트폰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앱을 원장님이 이런 데 많이 가거든요. 근데 여기 써 있죠. 이거 얼마 견적이라는 게 사기 전에 가격 물어보는 게 견적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여기 물어보 600, 450, 350 수조를 3개 올려놓을 건데 쫄대 포맥스 운반비하고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답변을 바로 넣었죠. 볼까요?
이 사람이 9월 30날 1시 16분에 이거를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1시간 있다가 답변을 했네요. 사장님이. 그죠?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자. 이거는 맞춤이잖아요. 맞춤. 그지? 축양장이라는 게 뭐냐면 어항 선반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어항 선반. 어항 선반은 어항에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1000kg, 2000kg을 받쳐야 돼요.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우리 김치냉장고의 양만큼 물을 받치고 있는 거라서 굉장히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운송비까지 24만 8천 원입니다.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그저 다 해줬어. 그러면은 이런 게 바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쇼핑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사진, 이건 사장님이 찍은 거지만 이런 사진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죠? 나도 저거 사고 싶어. 근데 너무 크지 않을까요? 뭐라고? 좀만 더 작은 거. 근데 저거만 들어가? 또 등 달라고 해도 30만 원, 어항도 한 30만 원, 그리고 또, 그 어항 꾸미는데 또 어항 꾸미는데도 또 한 30만 원, 모두 30만 원 다 하면 몇백만 원 돼요. 어항 30만 원까지 안 해 하거든. 요만한 거 금붕어 기르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아까 그 다리에다가 넣으려면은 한 이 정도 어항이 아니지. 아까 그것만 하려고 해도 어항이 하나 들어가는 거였어? 하나, 둘, 셋 개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한 큰 거. 알겠죠? 그래서 계단 그것도 계단. 그렇죠. 요런 건 쬐끔한 거. 요게 25 짜리고 이게 30이고 아까 그건 뭐였어요? 90에 45에 60 짜리 어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랑 마찬가지. 이거 3개 들어가는 3개보다 큰 거예요. 한 층에 이거 10개가 더 들어가는 거야 아까 거기에. 이상하게 여기도 물어보죠. 일반양, 어항, 견적, 그죠? 물론 답변을 했겠죠, 이 사장님이. 사장님 친절하시네. 친절한 게 아니라요. 다 이렇게, 그지? 바로 답변을. 먹고 살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친절해야죠. 빠르고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바로 답변을 하면 소비자들이 좋아하죠. 사겠죠, 그죠? 봤어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쇼핑을 봤어요. 이건 맞춤식이에요. 맞춤. 그지?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주문하면 집까지 배송해 주죠. 아까 그 사장님이. 그지? 친절하게. 그지? 어떻게 생긴 것까지 정확한 사이즈로 정확한 재료로. 그지? 소비자의 권리 보도록 하자. 소비자의 문제와 소비자의 피해 볼게요. 소비자 문제.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구입하는 과정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만족하는 거야. 아까 저걸 주문했는데 사이즈대로 안 왔어. 내가 어항이 90cm짜리 어항이 있어 가로가. 근데 저 선반이 89cm야. 그럼 내가 그 선반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그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근데 또 여기에 보면 물건이 왔는데 예를 들면 음식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오는데요. 이런 거 다 얘기해요, 이 사람들. 배송 시에 어디 모서리에 제대로 찍힌 모양인데 이렇게 오면 되겠어요? 기분 나쁘겠죠? 이런 거 돈 한 40만 원은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판 하나가요. 한 5만 원 정도 해요. 이게 뭔데요? 여기 어항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저는 거기에, 아니 저는 이 어항이 크잖아요. 굉장히 크죠? 1m가 넘죠? 그러면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겠죠? 물이 욕조 물보다 많이 들어가요. 뭐? 물 갈죠. 갈죠. 어장도 물고기 길렀는데요. 자, 설치 후기에 보면 고객이 불만족한 상태가 이 어항을 몇 개 넣잖아요. 이건 좀 작죠, 이 폭이? 네. 그죠? 이건 좀 되게 크죠? 이것도 세 되게 많이 들어가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포장이 이렇게 와요. 택배로 오지. 택배로 오는데 작은 거네요. 이것도 작은 거네요. 이건 좀 크네요. 이것도 이건 좀 크네요. 뭐 이벤트로 주는 게 맞나 봐요. 여기 그건 안 써있네. 자, 소비자 피해 볼게요. 소비자가 신체적으로도 피해를 입고요.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과 같이 소비자 문제, 이 문제가 좀 심각한 거. 소비자 문제가 심각한 경우는 뭐라 그래요? 소비자 피해. 불만족한 거는 뭐야? 소비자 문제고 피해는 좀 더 심한 걸 피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았죠? 소비자가 이번 피해를 해결하는 방법은 만든 회사에다 연락하면 되겠죠? 그죠? 만든 회사 누리집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어떤 점이 문제인지 자세히 쓰고 그 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돼요. 그럼 해결해 주기도 하고 안 해 주기도 하겠죠? 말한다고 다 되니? 이 세상이 사실 그렇게 다 되지는 않죠? 맞죠? 아까 그게 나왔었잖아. 이게 어항이 하나 왔는데 이게 뭐라 그랬어, 이 사람? 모서리 쪽에 찍혔다라고 그랬죠. 제대로 찍혔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거 배송비가 얼마나 오겠니? 비싸지. 5만 원, 10만 원 하지. 그니까 누가 해줘야 돼? 배송한 사람. 배송한 사람이 해도 이 물건이 다시 갔다 와야 되지, 그지? 배송비가 두 번 발생하지, 더 발생하지, 그지? 공장에 가는 배송, 오는 배송, 다시 하는 거. 누가 해줘?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지? 잘 안 해줘, 사실은. 잘 안 해줘.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잘 안 해줘. 원래는 다 받아야 되는데, 응? 일단은 또 그게 좀 심각하면 받아야 되겠지, 그지? 꼭 받아야 되겠지. 물건을 만든 회사에서는 물건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어떻게 줘야 돼요? 교환해 주거나 또는 새 상품으로 받겠죠? 완벽한 하자가 있을 때는, 그지? 근데 아까처럼 애매한 거, 위에만 좀 찌그러졌어.
그거 갖고 다시 공장으로 들여보내서 교환 새 상품은 좀 힘든 문제예요. 맞죠? 사실 좀 힘들어요. 근데 확실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교환이나 새 상품을 받아야 되겠지만 사소한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지. 그죠? 일단은 문제점을 갖다가 알려야 되겠지, 그 사람한테 정확하게. 그 다음에 한국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그 사람이 89cm로 해줬어. 근데 90cm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근데 안 해준대. 나는 거금, 그지? 40만 원이나 투자를 했는데, 그지? 못 쓰게 됐어.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누구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밝혀요. 그 다음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줘요. 걔가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연락을 해야 되겠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줘요. 필요한 정보도 주고. 알겠죠? 만약에 안 해주면 여기다가. 알았지? 사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교환 새 상품이 안 되면 여기다가 연락을 하면 여기서 뭐라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준대요. 소비자의 권리랑 소비자의 책임이 있어요.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고 사용할 때 늘 법으로 정해놓은 권리예요. 우리는 상표나 가격이나 구입할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사고 싶으면 사고, 사기 싫으면 안 사도 돼요. 물건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물건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 수도 있고요. 단체 활동을 할 수도 있어요. 물건을 만든 회사에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도 있어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물건을 살 권리도 있어요. 근데 소비자의 책임도 있다?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해요. 물건을 사기 전에 정보를 꼼꼼히 살펴봐야 돼.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안 돼. 예를 들면 여기서 분명히 아까 사장님이 설명을 해줬어. 예를 들면 이 상품은 사이즈 같은 것도 다 얘기를 해줬어. 이런데 그걸 안 보고 해줬는데 받고 나서 이거 내가 생각했던 크기랑 달라요 이러면은 되겠어? 집에 이렇게 물건이 왔는데?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꼼꼼히 살펴봐야 돼. 거기선 분명히 파는 사람도 얘기를 해줬는데 다시 가져가세요. 안 사요. 이러면 되겠어? 그거는 소비자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야. 알겠죠? 또 물건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돼. 물건을 사용하기 전에 물건에 이상이 있는데 사용해놓고선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소비자가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사용설명서도 읽어봐야 돼요. 저런 부주의로 인한 거는 그런 것까지 다 해주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소비자는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소비자의 책임도 다 해야 돼요. 정보를 꼼꼼히 살피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도 한 다음에 사용해야 돼요. 알았죠? 어떤 물건이 있을까? 예를 들면 사과가 왔어. 근데 6개가 왔는데 하나가 많이 썩었어. 근데 이거 2개 먹어놓고 썩었는데 이러면 되겠니? 안 되죠. 그 정도는 그지 확인을 해줘야 되잖아. 딱 뻔히 보이는 건데, 그지? 맞죠?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거 봅시다. 리콜 제도. 시장이 유통 중인 제품에 문제가 생겼어. 또는 그럴 우려가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생산자, 만든 사람이죠. 그 제품을 회수해요. 회수한 다음에 어떻게 해줘? 수리를 해요. 그리고 다시 줘요. 또는 새 거로 교환을 해주든지 아니면 돈을 주는 게 뭐라고? 리콜 제도예요. 우리 자동차 리콜 그런 거 많이 들었죠? 무슨 뭐 H 자동차 회사의 무슨 타 자동차가 예를 들면 브레이크가 조금 새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조금 약간 이상해. 사고가 좀 났어. 다른 차가 보니까 그 제품에 그 브레이크에 결함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리콜을 합니다. 리콜. 다시 불러대라 이 차를. 그래서 브레이크를 다 교환해 줘야 되겠죠? 다른 걸로, 그지? 맞아요? 그런 거 리콜 제도라고 그래요. 알았죠? 또는 수리를 해주던가 교환을 해주던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돈으로 줄 수도 있겠지? 그지? 죄송합니다. 이 돈 차 이렇게 주고 샀으니까 이 가격 받으시고 그냥 이렇게 하라고. 유통기한 표시제. 우유 등 식품이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는 날짜를 표시하는 거. 원산지 표시제. 상품이 생산된 곳을 알려주는 제도가 원산지 표시제인데 이거는 세 가지 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